TBS 저녁 얘기라도요. 네.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TBS 저녁 얘기라도요. 네. 강릉이라는 곳을 특별히 찾으신 이유가 있는지 네.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릉 제가 KTX 타고 처음 왔는데 옛날에 뭐 KTX 없을 때 관광지로 왔습니다.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럼 어느 지역을 갈 건지를 고심을 했습니다.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후보들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한 끝에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곳. 네. 그리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. 을 선택을 하기로 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. 여기에 어떤 분이 있는가 보니 스스로 원조 친윤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지역을 떠나서 또 좌우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의 인연 그 인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 이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그 후에 각종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출마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.